네. 상미분방 형식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상미분방 형식은 기본적으로 그 미분의 독립 변수, 그러니까 그 미분의 종속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죠. 물론 이제 두 개인 경우는 우리가 편미분방 형식인데, 이제 상미분방 형식하고 편미분방 형식의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그 열린 미분방 형식, 이제 열린 미분방 형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미분방 형식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System of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System of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선형인 경우만 다룹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선형 미분방 형식만 다뤘죠.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자면은 열린 미분방 형식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dt제곱 얘는 이제 마이너스 5x 플러스 y 그리고 이 d제곱 y dt제곱은 3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그 방정식이 두개 이상인데 서로 간에 x, y가 서로 커플링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방정식 두 개가 서로 커플링이 돼 있으면서 어떠한 그 매개변수 요 t라고 하는 그 미분 매개변수를 이제 그걸 이제 사이에 두고서 서로 간에 커플링되어 있는 이런 미분방 형식.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열린 미분방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또 다른 예로 여기 xy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xyz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x'. 여기서 프라임은 시간에 대한 미분, t에 대한 미분이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g'은 5. 그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g' t제곱, x 플러스 y 플라임 마이너스 6g 플라임은 t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독립변수, x, y, z의 독립변수, 그리고 이제 그 종속변수가 서로 간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거 솔루션의 모양은, 솔루션은, 뭐 ft x equal ft y도 이제 어떤 t 함수 그리고 g는 g도 t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t 함수로 일반적인 어떤 모양을 갖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방법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연산자 방법. 첫 번째 이제 오퍼레이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미분방 형식에서 풀 적에 오퍼레이터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example를 통해서 x' 마이너스 4x 플러스 y2' 얘는 t제곱 x' 플러스 x 플러스 y' equal 0 이러한 경우에 이 오퍼레이터 미분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d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미분 오퍼레이터를 쓰면 x에 대한 미분 오퍼레이터 d-4x 이게 이제 x에 대한 미분 오퍼레이터고 y에 대해서는 두번 미분이 됐으니까 d제곱 y 얘는 t제곱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를 쓸수 있죠. 여기서 d는 얘가 이제 ddt를 의미하고 있죠. 두 번째 식에서는 x' 플러스 x 그래서 d 플러스 1로 될수 있죠. 그리고 y'은 이제 dy equal 0.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열린 미분방 형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x, 열린 미분방 형식 푸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x를 이제 소거를 하죠.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위의 식에다가는 d 플러스 1을 곱하고 아래 식에는 d 마이너스 4를 곱한 다음에 빼면 요 x에 대한 그 텀이 사라지게 되죠. 이제 그런 똑같은 방법을 열린 미분방 형식 풀듯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d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 d 플러스 2를 곱하고요. 그럼 이제 d제곱에다가도 이제 d 플러스 2를 곱하고 y는 이제 d 플러스 1의 t제곱 이제 이렇게 되죠. 조금 위의 식은. 밑에 식은 이제 여기서 d 플러스 1에다가 이제 d-4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d에다가 d-4y equal 0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두 식을 이제 빼면
이 두식을 빼면 요 x에 대한 거는 없어지잖아요. x에 대한 게 없어지면서 이제 d제곱 d 플러스 1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 y는 d 플러스 1 t제곱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이제 d의 3승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니까 d의 3승 플러스 4d y 이퀄 요거는 첫 번째는 이제 t제곱을 한번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t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플러스 t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의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옥실러리 퀘이션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y가 exponential mt를 exponential mt의 모양을 갖고 있는다라고 해서 옥실러리 퀘이션을 풀면 되는 거죠. 옥실러리 퀘이션으로 보면은 m의 m제곱 플러스 4 이퀄 제로 이제 이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호모지니어스한 경우만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해봤더니 여기 이제 m1은 0 그리고 m2는 여기 2i 또는 마이너스 2i, m3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세 개의 솔루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얘가 c1 플러스 c2 코사인 2t 플러스 c3의 사인 2t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의 그 파티큘러 솔루션 지금 요거를 인호모지니어스한 경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오퍼레이터가 d3승으로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d3승으로 오퍼레이터를 하게 되면은 d3승 플러스 4dy 이퀄 제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여기 d3승이 이제 오퍼레이터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여기다 곱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파티큘러 솔루션 이때 파티큘러 솔루션은 얘가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경우니까 이게 0인 경우에 디제너레이트 된 경우니까요. 이거는 at의 3승 플러스 bt 제곱 플러스 ct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한번 미분해서 요 파티큘러 솔루션이 이 원래 미분방 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원래 요 미분방 정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세 번까지 이제 미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은 3at제곱 플러스 2bt 플러스 c 이제 이렇게 되고, yp를 두번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6at 플러스 2b. 그리고 이거를 세번 미분하면은 6a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위에 있는 요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 yp를 이제 세번 미분한 거 플러스 4yp를 한번 미분한 거 얘가 바로 지금 6a 플러스 4에 3at제곱 플러스 2bt 플러스 c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얘가 t제곱 플러스 2t가 돼야 되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t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2a가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t에 대해서는 얘가 8b가 이제 2가 돼야 되죠. 그리고 상수항은 3a 플러스 2c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는 12분의 1, b는 4분의 1. 그리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어서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2분의 1, 3, 4, 12, 마이너스 8분의 1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A가 12분의 1, A가 12분의 1, T의 3승 플러스 B가 4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1T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너럴 솔루션
제너럴 y의 제너럴 솔루션은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 플러스 파티큘러 솔루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얘가 파티큘러 솔루션이고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지금 여기 이제 구해졌죠. 이제 y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해졌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요 x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지금 이제 아까 살펴보면 지금 요 미분방 형식에서 아까는 x를 없애버렸지만 요번에 이제 y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x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d-4x 플러스 d제곱 y는 t제곱 여기에다가 이제 밑에는 d를 곱하면 되죠. d에 d 플러스 1에 x 플러스 d제곱 y는 0. 이렇게 해서 서로 빼주면 얘가 y향은 없어지면서 얘가 이제 d-4 마이너스 d에 d 플러스 1 x 이퀄 t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d제곱 마이너스 d 플러스 d 없어지고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d제곱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t제곱이 되죠. 그래서 호모지니스 솔루션 그 여기 m제곱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니까 m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2i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i. 그래서 여기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여기 아까 c3까지 나왔으니까 c4에 코사인 2t 플러스 c5 사인 2t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보면은 이게 t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d의 3승 d제곱 플러스 4x 이퀄 제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 이 파티큘러 솔루션 여기서 파티큘러 솔루션이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한번 미분하면은 eat 플러스 b 그리고 두번 미분하면은 얘가 이제 2a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 두 번, 그러니까 xp를 두 번 미분하고 플러스 4xp 이걸 하면은 2a 플러스 4에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얘가 바로 이제 마이너스 t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기 4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4b는 0 그리고 2a 플러스 4c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0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분의 1 a 이기 때문에 얘는 8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은 a가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8분의 1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 실제 요 x는 호모지니스 솔루션이 c4의 코사인 2t 플러스 c5의 사인 2t 마이너스 4분의 1 t제곱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리고 y도 한번 적어보면요. y도 적어보면 y는 어떤 모양이 있냐면은 얘가 c1 플러스
코사인 2t 플러스 c3 사인 2t 플러스 12분의 1t의 3승 플러스 4분의 1t제곱 마이너스 8분의 1t 얘가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변수가 지금 1, 2, 3, 4, 5 지금 unknown variable이 지금 unknown coefficient가 5개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C4랑 C5는 사실은 여기서는 1, 2, 3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그 위에 식에서 보면 이쪽의 식에서 보면은 이 솔루션은 이때 컴플리멘터리 솔루션,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요거를 이제 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요거를 지금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 얘가 이제 d 플러스 1의 xc 플러스 dyc가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요 C4와 C5가 그 C1, 2, 3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를 해보면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미분을 하는 거죠. 처음에 한번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2C4 사인 2t 그리고 플러스 2C5 코사인 5t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c가 여기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c4 코사인 2t 플러스 c5 사인 2t 요게 이제 xc고요. 그 다음에 yc를 한번 미분하니까 이게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또 이제 한번 미분하니까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c2 사인 2t 그리고 플러스 EC3 코사인 ET 이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과 사인을 이제 따로따로 묶어보면 사인을 묶으면요. 사인을 묶으면은 지금 C5 마이너스 EC4 마이너스 EC2 그래서 사인 ET 이렇게 되고 코사인으로 묶으면은 얘가 EC5 플러스 C4 플러스 EC3 코사인 2t 이렇게 묶이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으로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수가 0이 돼야 되는 조건에 의해서 지금 C5-EC4는 EC2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EC5 플러스 C4가 마이너스 EC3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면 되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C5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 2를 곱하면 EC5-4C4는 4C2 이렇게 2를 양변에다 2를 곱할 수 있죠. 그럼 EC5 플러스 C4는 마이너스 EC3.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보면 마이너스 5C4는 4C2 플러스 EC3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C4는 마이너스 5분의 2에다가 그러니까 EC2 플러스 C3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C4고요. 그럼 이제 C5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C5는 EC2 플러스 EC4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EC2 플러스 C4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EC2 플러스 C3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5분의 EC2 마이너스 5분의 4 C3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요. 묶어보면은 5분의 2로 묶으면 얘가 C2 마이너스 EC3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C4와 C5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XT가 여기 마이너스 5분의 2에 EC2 플러스 C3 코사인 2t 플러스 5분의 2의 C2 마이너스 EC3의
sin 2t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t 제곱 플러스 8분의 1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하게 되면은 요 개수가 unknown coefficient가 c1 2 3이 세 개만 남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열립 미분방식을 말 그대로 연립해 가지고 오퍼레이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연립해서 푸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복잡한 방법이 있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오퍼레이터 방법을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했고요. 한번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요거를 오퍼레이터로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로 정리를 하고 그 x 또는 y를 소거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이 x 또는 y를 소거시켜 만들어내는 미분방 정식을 만들고 이제 그거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리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찾아냈을 때 우리는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으로 솔루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해서 y를 없애고 x에 대한 미분방 정식으로 다시 한번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만든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솔루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이제 그 unknown variable이 되게 많아지는데 요 unknown variable의 요 그 요 관계식은 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만족시키는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요 C4, C5가 서로 간에 관계식이 있다는 걸 알아내 가지고요. 여기 그래서 최종적인 그 식은 바로 이렇게 그 C1, 2, 3의 관계식으로서 나타내기 때문에 unknown variable이 이제 세 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